다들 데이 하와? 와 씨 티켓팅 하는데 여러분들 대만 가는 티켓이 별로 없어. 4월 달에 대만 가는 티켓이요 별로 없어요. 겨우 끊었어. 타이동 궁금했는데 대리 구경하겠네요. 아, 또 타이동 제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타이동 저도 요번에 처음 가가지고 근데 타이동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뭐 자료가 별로 없어. 타이동도 야시장 맞나요? 아 타이동도 야시장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타이동이 막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동은 지금 한 2주 정도? 2주 정도 머물 생각이에요. 류이다오 타이동 주변 2주면 충분하다고요? 류이다오는 어디야? 타이동 앞에 있는 섬이라고? 지도 한번 볼까? 류이다오 완전 녹색 지대네. 야 여기는 오토바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. 근데 류이다오 진짜 뭐 없다. 야 진짜 대자연 그 자체네. 역시 오토바이 많이 서있고. 야 여기 좀 빡셀 것 같은데. 류이다오를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야시장 가야지. 지금 이제 봄이 또 왔으니까 야시장 또 새로워졌을 거란 말이야. 먹거리 새로워졌을 거야. 요번에는 시린 야시장이랑 그 다음에 라오허 야시장 요 두 개 갈 겁니다. 타이동은 그러니까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차 타는 방법이 있어. 근데 내 생각은 그냥 기차 타고 낭만 있게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기차 타고 가면 고속철이 없기 때문에 4시간 걸린대요. 4시간 기차 오래는 걸리지만 맞아 오래 걸리지만 그 풍경도 풍경인데 기차 안에서 먹는 그 대만이 또 기차 도시락이 있어. 돼지갈비 도시락이라고. 아 그거 졸라 맛있어요. 그거 먹으면서 쓱 이렇게 가는 그 낭만이 있어. 타이동 여러분들 타이동 여기입니다. 여기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짜그마하게 있는 여기가 타이동이에요. 여기가 타이동입니다. 또량 기차역이 있다고? 또량은 어디 거예요? 대만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차요? 아우야 아름답네. 야, 이 기차를 타고 간단 말이야? 와, 진짜 무슨 산자락에 기차역이 있네? 야, 날씨 좋을 때는 뭐. 근데 여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. 타이동에 가면 뭐가 있을까? 타이동 여기는 꼭 보고 오자, 이거. 한 10개만 픽스해봅시다. 자, 스타벅스. 여러분들, 뭘 모를 때는 스타벅스를 검색하세요. 스타벅스가 있으면 거긴 시내란 뜻이야. 아니냐 다를까. 이 시 중심에 딱 스타벅스가 한 개 딱 있네. 스타벅스 옆에 타이동 관광 야시장 바로 있네. 여기 가야지. 타이동 관광 야시장 이거 가야지.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철도 예술촌 있네. 이야 대자연이네. 아우 대자연이야 아주. 철도 예술촌. 근데 여기 필수 코스 맞아요? 뭐 볼 거 있어? 아무튼 뭐 가까우니까. 철도 예술촌에 요런 것들이 있구나. 요런 거리 철도 예술촌 쪽에도 요런 시장도 있고. 요런 거 보기 괜찮지. 요런 거 구경하기 좋지. 오케이 철도 예술촌 한 개 적어놓고 태화 뮤직 빌리지. 여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인가 보네. 뮤직 빌리지가 여기가 철도 예술촌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인가 보네. 야 여기서 무슨 뭐 라이브 음악회 이런 거 하나 보다. 야 근데 타이동에도 야시장이 몇 개 있다. 타이동에도 야시장 이거 한 개 있고 여기도 또 뭐 야시장 한 개 더 있네. 스웨이 야시장. 여기가 약간 로컬 야시장인가? 야 로컬이다. 어우야. 또 살찌는 소리 들려. 딤섬 미쳤네. 와 이거 타이베이에서도 이런 데 없었는데 길거리에 그냥 딤섬 종류별로 이렇게 깔아놓고 판다고? 야 타이베이도 이런 데 없어. 스웨이 야시장. 여기 갑니다. 여기 한 개 추가.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? 평점 겁나 높은데? 맛집이라는데? 해산물집이구나. 특산품 파는 데인가? 오 뭐야? 야 이거 참치 아니야 이거? 야 이거 여기서 바로 회를 떠주나? 야 연어도 있고. 야 이거 횟집이네. 야 여기서 바로 회를 떠주는 이런 집이 있다고? 여기 체크. 여기 무조건 들려야지. 자 어디 보자.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? 타이동 셜링공원 삼링공원. 호수이후 여기 유명하다며. 류이수이후 여기 호수. 여기 꼭 가야 된다면서. 이건 자전거 코스다. 야 여긴 자전거 코스다. 와 날씨 좋을 때 이거 봐봐. 우리 이 하늘 꼭 좀 보다가 오자. 아까 하이씨님이 보내준 링크가 한 게 있거든. 여기에 타이동 가면 꼭 가야 되는 탑5 있네. 2024 타이동 징디엔 파이밍 탑5. 탑1이 이건 뭐야? 후광디질공원 타이동 샤오예류. 타이동 현이구나. 타이동 샤오예류. 그 다음에 추루무창
목장, 뚱칭리징, 동청밀경. 뭐 얼마나 예쁘길래 밀경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지? 짜루란하얀, 찐룬샤탄. 어 이거 다 어디야? 아 그리고 여름에 가면 이거를 볼 수 있다는데, 야 이거 열기구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. 열기구 축제 이거 약간 국제 축제라던데. 자 여기도 아 여기 뭐 2024년 타이동 여행 여행지 1위부터 몇 위까지야 이거? 야 1위부터 17위까지 이렇게 막 쫙. 어? 자 일단 1위가 타이동 셜링공원.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. 아 여기가 진짜 대자연 공원이 끝판왕인가? 끝? 우와! 야 하늘 이렇게 찍힌다고? 별이 쏟아져요 밤에? 야 여긴 가야 되겠다. 2위가 짜루란 하얀. 아 이거 바닷가구나. 3위가 후강 비지공원 짜밍후. 와 경치 끝내준다. 잉무 빙짜오다오. 잠깐만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경치를 취한 데가 여기야?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철도 그 그림이 여기라는데? 어 여기가 약간 사진 스팟인가 보네. 아 근데 진짜 예쁘다. 유적지 타이동 셜링공원 호수호 시딩 이원중심.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본 그 식민지 시절에 있던 그때 그 바이브를 여기 그대로 보존해 놨나 보네. 와 이건 뭐 뭐야 이건? 야 이것도 사진 찍는 곳인가 보네. 싱싱부로 징광 카페. 야경 봐 미쳤다. 여기 커피숍이라고? 어우야 어우 산 깊게 들어가야 되네. 야 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. 야 여기도 일단 적어놓자. 이 야경은 봐줘야 된다. 아 샤오예리오가 여기 있구나. 아 이거 좀 거리가 좀 있는데? 여기 항구도 있고 항구 이런 데도 볼 거 꽤 많단 말이야. 여기 뭐 맛집도 있을 거고 봐봐 이런 데 식당 있잖아. 아 여기도 횟집이네. 야 역시 바닷가니까 뭐 회가 싱싱한 횟집들이 많네. 어 여기도 일식이야. 에? 어 이건 또 중식인데? 아 이게 로컬이지. 아 참치회, 볶음면, 야 생선구이. 크, 이거 삼치구이다 이거 삼치구이. 야 탄지단. 이야 이건 맛있지. 야채볶음. 에헤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구만 이거. 어? 잠깐만 아 이거 체크해놔야 되겠는데. 또 아까 탑5 중에 또 어디 있었어? 짜루란 하얀 바닷가. 바닷가는 짜루란으로 추천을 하는데 거기가 예쁜가? 짜루란 하얀. 야 여기 바다 경치가 으아 매. 야 이거 멋지다.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. 야 일단 여기도 추가. 타이동을 여행하지 않았다면 대만을 여행하지 않은 것이라고요? 아 그런 문구가 있어? 아 그건 좀 오바인데. 대학 탐방 한번 가야지. 항상 하는 거. 타이동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어딥니까? 타이동 고리 다슈에. 아 근데 얘 왜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냐? 타이동 국립대학교 있네. 고리 타이동 다슈에. 타이동 대학교? 야 근데 대학교가 어 뭔가 썰렁하다. 그리고 여기는 타이동대학 타이동대학의 도서지식관. 세계 8대 특색의 도서관이래. 와 아, 이게 도서관이구나 이게. 야 이 대학 가야 되겠다. 세계 8대 특색 있는 도서관이래요. 세계 8대 블루 드래곤 치킨집?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? 와 개 유명하네. 엄청 유명한데? 블루 드래곤 치킨. 블루 드래곤 햄버거 치킨 햄버거. 뭐야 이거 여기 개 유명한데. 이 뭐지? 롱수샤 미타이무 새우국수? 여기 엄청 맛집인데. 아무튼 여기도 가자. 여러분들 대만에서 타이동에서는 1일 5끼 갑시다. 이건 뭐 3시 3끼로도 부족하겠다. 1일 5끼로 가자. 어야 치킨집이 유명한 데가 많네. 이건 뭐야? 아홍? 하긴 이 대만 치킨도 뭐 옌수지 이런 거 맛있잖아. 대만도 치킨 맛있게 만든 데 많아요. 오케이 뭐 일단 여행지는 요 정도로 정리합시다. 여행지는 많이 검색한 것 같아.